안녕하세요, 멜코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겟레디미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하려는 메이크업은 그냥 노파드 메이크업 가볍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킨케어부터 발라보겠습니다. 우선은 엘레미스 미스트. 저는 피부가 좀 얇고 건조한 편이어서 좀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는 것보다 그냥 미스트로 가볍게 뿌린 다음에 흡수시키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다음에 엘레미스 에센스, 젤 타입 에센스. 손에 싹 바른 다음에. 근데 너무 많이 덜어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도구를 쓰는 것보다 그냥 손으로 가볍게 바르는 거를 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엘레미스가 좀 텍스처가 가벼운 편이어서 아까 많이 발랐는데도 그래도 흡수가 금방 되는 편이에요. 약간 이렇게 피부를 좀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주는 효과. 크림도 엘레미스로 그냥 다 통일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스킨케어를 좀 많이 바르는 편인데 평소에 스킨케어 할 때는 건조함을 해소해준다 하는 느낌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좀 많이 건조하거나 예민한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피부가 수분이 부족하면 저는 좀 따갑고 좀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내가 약간 번들거린다 하는 느낌이 있더라도 좀 보습이 오래가는 제품을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엘레미스 제가 바른 크림은 끈적이거나 좀 유분기가 남는 편은 아니고 텍스처가 가벼운 편이어서 이렇게 좀 두 번 나눠서 발라도 흡수가 가볍게 되는 편이에요. 약간 뽀송뽀송하게. 다음으로 바를 제품은 아워글래스 수분 프라이머.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은 날에는 그냥 스킨케어만 바르고 나가면 조금 건조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그냥 내가 막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바르는 건 아니어도 그냥 수분 베이스 하나만 발라도 좀 건조함을 해소해주는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발랐을 때 광이 굉장히 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편이어서 좀 관리실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워글래스 프라이머는 좀 이렇게 윤기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눈가는 좀 피해서 바르고 이렇게 좀 건조함이 심해질 수 있는 볼이나 입 주변, 이마 이런 데 위주로 발라주면 효과적입니다. 수분 베이스만 발라도 좀 피부가 좀 더 촉촉해 보이는 효과. 저는 이렇게 피부가 촉촉해 보이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피부에 수분감이 있어야 훨씬 건강해 보이니까. 대부분 그렇겠지만 약간 입 주변이나 코 주변에 붉은기가 살짝 있잖아요. 약간 커버하는 효과로 인해 에르보리앙 CC 코렉트를 소량 발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코 밑에 발라내니까 조금 바보같이 생겼죠? 물론 파운데이션을 생략하고 싶은 날이니까 이런 베이스를 굳이 많은 걸 바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가볍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다음에 그래서 크림 타입의 블러셔를 소량 발라주려고 해요.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파우더 타입 블러셔를 바르면 좀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상 타입의 블러셔를 발라야 효과적입니다. 그냥 파운데이션 생략하는 날에는 그냥
약간 잡티가 드러나도 또 그거 나름대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내추럴하게 화장했을 때만의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위기도 또 좋아하고 정말 간단하게 하고 싶은 날은 블러셔도 생략을 하셔도 좋습니다. 요새 다이소 화장품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분기 제거용 파우더랑 쉐딩 스틱을 한번 사봤어요. 쉐딩 스틱도 생략해도 되는데 약간 음영을 넣어준 잘 쓰기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어서 편하게 바르기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이 그냥 손으로 가볍게 쓱쓱 바르면 약간 음영이 생겼죠? 턱에도 한번 소량 발라봤습니다. 저 의외로 뭉침이 없어서 그냥 손으로 펴발라도 가볍게 잘 발려요. 스펀지 같은 걸로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조금 발라줘야겠어요. 진짜 자연스럽다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음영을 넣어봤고요. 하이라이트는 생략하는 걸로. 그리고 눈가에 유분기가 있으면 눈썹이나 아이라인을 그렸을 때 좀 뭉치기가 쉬워서 유분기 제거용 파우더를 가볍게 발라주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뭉친 것 같아요. 가볍게 슥슥슥 눈가랑 눈썹 위주로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피지 분비가 좀 활발한 편이라면 코에도 살짝. 그러니까 베이스 안 바른 상태에서 발라도 뭉침이 없어요. 확실히 입큰에서 만든 파우더라 품질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거 가격이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진짜 대박이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다음으로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눈썹이 좀 숱이 많이 적고 색 자체도 연한 편이에요. 그래서 눈썹을 그릴 때마다 좀 그 새 눈썹을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아이브로우 왁싱을 한번 받으러 갔는데 이게 아이브로우 왁싱을 받으면 여기 눈썹 주변 털부터 해서 여기 이마 쪽이랑 이런 잔털들을 다 제거를 해주거든요. 근데 발라서 뜯었는데 전혀 아프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거 너무 안 아프고 좋아요 했더니 해주시는 분께서 하는 얘기가 손님이 모질이 너무 얇아서 안 아픈 거라고. 눈썹 주변 털이 굵은 편이면 통증이 있는데 저는 정말 주변 털도 거의 없고 너무 얇아서 아프지 않더라고. 나는 그래서 좀 눈썹을 안 그려도 될 만큼 눈썹이 좀 선명한 분들 오면 너무 부러워. 나도 갖고 싶은. 하지만 그냥 이미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이렇게 잘 살아보고 있습니다. 눈썹이 좀 생겼죠? 반대쪽 눈썹도 그리고 왔습니다. 속눈썹을 찍어보는 걸로. 속눈썹 찍을 때는 왠지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 올리브영 세일을 하길래 오랜만에 릴리바이 레드 아이 펜슬을 구입을 해봤어요. 저는 조금 아이 펜슬도 약간 도톰한 스타일을 선호를 하는데 요새는 다들 얇게 나오니까 그게 조금 아쉬워. 펜슬만 그리면 번질 수가 있으니까 펜라이너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마스카라로 마무리할게요. 파운데이션 안 바르는 날엔 눈 화장도 간단하게 하니까 아이라인 정도만 그리고 대신에 속눈썹에 약간 힘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마스카라를 많이 발라서 속눈썹이 위아래로 길어 보이게 만들면 눈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 잘 못 바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괜찮은 걸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마스카라까지 발랐는데 눈이 조금 커 보일까요? 마지막으로 립글로스 바르고 마무리 할게요. 좀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는 날에는 이런 가벼운 글로스 타입도 잘 어울리고 저는 약간 매트한 립스틱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입술에 시선이 갈 수 있게 립 메이크업을 살짝 진하게 연출하는 것도 저는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내추럴한 느낌을 살려서 가벼운 글로스 타입으로 발랐습니다. 완성!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마무리하는 걸로.